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태백시, 정선군의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대표 항만 도시인 동해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동해시는 국가관리 무역항에 있는 강원 도내 하나뿐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 구조는 항만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물류산업이 집중된 형태입니다. 항만이 활성화돼야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화물 물동량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컨테이너 화물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이나 강원도 인근 지역 물동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와 동해시의 협력 체계 강화 등 유인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사업지구 가운데 두 곳이 동해시에 있는데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망상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 계획을 놓고 사업자와 동해시,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으로 3년 가까이 답보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업과 동해시와 시민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계획이 쓴다면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도망 확충에 대비하는 지역 발전 방안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천공, 무코, 북평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거론됩니다. 산불 등 재난재해 증가도 새로운 도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큰 산불로 인해 동해시가 산불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동해시 인구는 8만 9,600여 명으로 9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동해안 항구 공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